구독과 좋아요는 갑파가 되는 지름길이에요. 안녕하십니까. 야간작업실의 백선생입니다. 언박싱 시간이고요. 오늘 언박싱 해볼 차량은 요겁니다. 타미에서 나온 메르세데스 AMG GT3. 뭐 오래됐죠? 이걸 제가 왜 언박싱도 없고 제작 영상도 없나 했더니 제가 이미 만들었었어요. 유튜브 하기 전에. 그래서 언박싱도 없고 제작 영상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걸 뭐 한 대 더 만들 거라 한 대 더 구매를 했고요. 이참에 언박싱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워낙에 좀 뭐 많이들 만드셨죠. 장래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. 그래서 뭐 특별히 뭐 특별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내용물 좀 봐야겠죠. 언박싱이니까. 이거 사실 그 접합선 수정해 줄게 좀 있어요. 이쪽에 이 에어덕트 쪽에 이 부분 접합선 수정 해줘야 되고요. 여기는 그나마 이제 도어 라인이라 굳이 안 해줘도 될 거 되고요. 여기에 붙는 또 덕트 부분 접합 수정 해줘야 될 겁니다. 여기 수정하기가 참 안 좋죠. 이거 이렇게밖에 안 됐나 싶기도 해요. 만들면서 느꼈던 건데 나머지 부분에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더 내려가는 부분도 접합선 수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. 저는 이거 그냥 공도용으로 만들려고요. 그 인테리어 셋이 있기는 한데 너무 비싸기도 비싸고 그냥 저뭐 GT카 공도용으로 만드는 거 그냥 하니까요. 보시다시피 뭐 깔끔하게 조형 잘 나왔어요. 볼륨감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긴 한데 뭐 그래도 뭐 2사 대 1에서 그러니까 뭐 제대로 된 볼륨감 찾기는 쉽지 않죠. 바디는 이 정도고요. 홀려파츠 볼까요? 홀려파츠 이거 뭐 깔끔합니다. 특별히 그럴 게 없어요. 타미야는 이제 클리어파츠는 뭐 신경 안 쓰고 해도 될것 같아요. 요새 특히 요새 나오는 것들은 워낙에 뭐 깔끔하게 잘 나와서. 타이어는 그냥 슬릭 타이어 4개 들어있고요. 아무런 뭐 아무것도 없어요. 이거는 그냥 제가 이번에 만들 거 여기 베젤 부분 헤드라이트 베젤 부분 레진으로 나온 거 구매해 놨어요. 다른 버전으로 만들려고. 파츠들은 도어 패널이랑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? 각종 부품들 여기 디스크랑 이런 것들 있고요. 좀 엔진이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완전히 간략하게 서스펜션 쪽은 재현을 안 했더라고요. 괜찮습니다. 시트는 뭐 정말 뭐 거의 뭐 이건 뭐 캡슐 아닌가요? 이 정도면 시트라고 하기에도 완전히 뭐 그냥 사람 몸이 그냥 파묻히는 머리도 못 돌리게 생겼어요. 이걸 저는 이걸 또 공도 버전으로 만들어야 하기에 너무 비싸요. 진짜 인테리어 그 나온 게 하비 디자인이었나요? 그 인테리어 나온 게 너무 가격이 너무 세서 그건 좀 포기하려고 합니다. 그냥 외형만 즐기는 걸로. 롤 케이지랑 카나드 프론트 리어 범퍼랑 이런 도어 쪽이 있고요. 이런 게 다 아마 접합선 수정을 필요로 하는 파츠들입니다. 시간이 꽤 걸렸었어요. 저도 이거 접합선 수정하느라고. 다음에 요거 접합선 수정하는 것도 아마 라이브로 라방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소통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뭐 보시다시피 조형은 깔끔합니다. 잘 맞아요. 그리고
적합 수정이 좀 까다로워서 그렇지 뭐 안 맞거나 네, 그렇진 않아요. 검정 파츠 부분이고요. 밑판은 그냥 네, 그냥 큼지막한 한 판으로 되어 있고요. 휠. 좀 요게 좀 메쉬로 안 돼 있어 조금 아쉽긴 하고요. 리어 스포일러랑 서스펜션, 핸들이랑 이런 것들. 요것도 도색 후에도 이 파츠 같은 경우도 이 캐치 같은 경우도 그냥 쏙쏙 잘 맞아 들어갑니다. 도색 후에도 크게 문제 없었어요. 부짐이나 이런 것들은 네, 저것 때문에 도색을 많이 깨먹었는데 역시 타미야는 타미야죠. 자, 맥기 부품은 네,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그릴도 네, 나쁘지 않고요.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. 다음은 네, 여기 윈도우 마스킹 데칼이랑 네, 벤치 엠블럼, 룸밀러, 백밀러, 메탈 트랜스퍼 들어 있고요. 메쉬 들어 있고 데칼 네. 있습니다. 요게 카본 데칼이 타미야 데칼이 금방 좀 너무 야들야들하다고 해야 되나요? 조금 더 빳빳했으면 좋겠는데 금방 울어버리더라고요. 이 카본 이 데칼들이 저도 붙이면서 애를 좀 먹긴 했는데 요 부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. 설명서 볼까요? 바닥부터 올라가네요. 바닥부터 하단 요거 카본 데칼 붙여주시면 훨씬 더 디테일 살고요. 네. 간략화? 간소화가 많이 됐죠. 네, 서스펜션 쪽은 그냥 아주 그냥 정말 서스펜션만 있는 쇼기 쇼컵쇼보랑 서스펜션만 딱 있는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. 네, 이런 식으로 완전히 간소화시켜 놨습니다. 인테리어는 네, 재현이 잘 돼 있었어요. 네, 요게 이제 좀 네, 할 게 많아요. 네, 요런 부분, 이런 덕트 부분, 라인. 쪽에 그 다 적합선 수정이 필요합니다. 조금 애를 먹었어요. 저도 할 때. 이 차량은 다른 것보다는 아까 그 바디에 네, 이 인테이크 파츠들 적합선 수정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. 네. 나머지는 뭐. 네. 크게 어렵다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. 가장 손이 많이 가고 가장 시간이 많이 들고 가장 공을 많이 들여야 하는 부분이 네, 바로 저 접합선 수정하는 부분입니다. 네. 나머지는 네. 특별한 건 없었어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네, 아까 처음에 박스 오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반 공도용으로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. 실제로 공도용 차량이 있긴 한데 물론 네, 인테리어 때문에 100% 똑같을 수는 없죠. 당연히 뭐 외형만이라도 뭐 저는 그렇게 좀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. 여태까지 뭐 그냥 GT카드를 그냥 일반 도색해서 공도용으로 했던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차량도 그런 식으로 그냥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. 아 뭐 이거 타미야 캔스프레이 뭐 100번인가요? 그런 걸로 그냥 바디 착 뿌리고 데칼만 붙여도 상당히 이쁘거든요. 네, 뭐 초보자분들도
적합성 수정까지는 힘들더라도 네, 한 번쯤은 네, 해보실 수 있는 키신 것 같아요. 조금 레벨업 할 때 네, 한번 해볼 만한. 의외로 네, 레이스카 치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. 데칼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. 꼭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자, 지금까지 타미야 메르세데스 AMG GT3 박싱 해봤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괜찮아요?